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감을 흔들고 나면 웃음이 나와요. 네. 안 웃을 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하면. 맞아요, 선생님. 항상 웃음으로 네. 시작이 되죠. 네네네. 네. 감독님,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과 네. 부정적인 사람들을 구별을 해본다면, 네. 우리들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안 풀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생각하는 게 정말 웃겨요. 받아들인 게 정상이 아니다고. 정상이 아니다. 네. 네.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실패를 했다. 네. 뭐가 잘 못 나간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정말 너무 고리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부자를 살 수가 없고.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더 강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호텔 같은 집에서 살아. 어? 근데 내가 어떤 집을 갔는데 막 깨지하고 네. 징그러 죽겠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 싫고 거기서 밥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실제 있잖아,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네.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형편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이지. 거기 가서 빈정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못 살아, 저기는. 뭐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네. 이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래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그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도 마인드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러려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괜히 생겼겠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아까 다녀갔는데 재수 없어갖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선생님 나 요즘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많은데 걔랑 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거 아니야? 네. 그 남자가 들어와서 부정되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 사주가 운이 지금 누구랑 쌈박질 하는 거고 돈을 잊어버리는 사주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발전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어느 통박에 끼어가지고 꼼짝도 않고 이제 발가락만 빠닥빠닥빠닥빠닥 그래. 근데 네.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입으로 나팔을 불면서, 나팔이야,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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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꼬이는 게 없어요. 꼬이는 게.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려면 일단은 그 부자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몇 가지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부자들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또 편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어설프게 성공하고 어설프게 부자가 깝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정상 오른 사람들은 고개가 정말 숙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좋게 네.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꼭 깝친 것들은 야 너는 꼭 밥만 먹으면 또 꼭 이렇게 얹힌다 그러냐? 빨리 가서 뭐 약을 먹든가 해. 막 이러고. 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된다면은 뭐 먹었길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니 그 누룽지라도 하나 끓여서 달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 걔도 우리를 만났으니까 조금 먹어요. 그러고 자기가 가서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자기가 약국에서 약을 사와. 네. 따져줘. 그 사고가 틀려요. 네. 진짜로.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도 이렇게 막 모이잖아요. 모이면 명품을 착실히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원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명품을 좋아서 입는 사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시장원 입으면은 그거를 꼭 탓을 하갖고 그걸 왜 탓해? 그런 사람들은 검소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소하고 자기는 명품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인지를 안 하는 거야.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아. 명품을 다 사갖고 나는 다 명품이다. 그건 정말 잘못됐다 이거죠. 왜냐면 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명품을 한두 개 걸치거나 별로 개념이 없어요. 네. 가방이나 신발에 별로 개념 없다고. 왜냐면 돈이 많은데 뭐 그렇게 개념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어점잖게 이렇게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 깝친다. 왜냐면 잘 사는 사람 흉내 내면서. 네. 그죠?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사는 거는 그냥 평범해. 돈 버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알뜰하게 자식 잘 키우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빚도 없이. 네. 명품 바리바리 갖고 다니고 보면 카드값이고 뭐 빚이 엄청 많아. 그쵸? 네.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언니 보면은 또 빚도 없고 얼마나 애도 잘 키워놓고 잘하고 살아. 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많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 옷만 입고 다니는 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서 내가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 배운다고. 그런 의식이 있다고. 의식이. 네. 왜냐면 네. 저거 못 나서 왜 저렇게 다녀. 물론 너무 추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아이고 옷 좀 잘 입고 나와 이렇게 하겠지만 아, 뭐 아줌마들 뻔한 거지 뭐. 그쵸? 그거는 절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잘나고 못난 거는 진짜 종이짝 하나 차이잖아요. 솔직히. 네. 그쵸? 근데 꼭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꼭 깝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자? 아 그러고 네. 밥 먹으러 가면 지가 사야 되잖아. 대체페이 하자? 또 이제 네. 돈 진짜 있어봐. 지가 내면 되지. 그쵸. 절대 혼자 안 내. 네. 대체페이 하자 그러고 그리고 네. 내가 한번 사줬으면 다음에 네가 한번 더 사. 이렇게 반드시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 네. 그쵸? 근데 진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엄청 지금 자기가 포켓에 몇십억이 있어도 돈 있다고 설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비결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채 바닥에서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다 채워주고 밀어줘도 부정적이야.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인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 같지 않아요. 한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결혼하고 뭐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무너지고 어긋나고 막 하다 보니 부정적인 게 너무 자리를 많이 잡다 보니 그 무엇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돌아서서 좀 긍정적으로 하려면은 굉장한 그 생각이나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부정적일까 하면은 저는 전문가 그 정신과 치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받으면서 조금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마인드가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이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이 너무 바닥이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 생활이 바닥에서 피질 않아요. 왜? 끄떡하면 남 탓하기 바빠. 내가 어떻게 했냐를 생각 안 해요. 그쵸? 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자식이 10억을 까먹었어. 그러면 막 돌아버리잖아요. 네. 10억을 엎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엄마도 이렇게 너가 옆에 있는 것만이도 다행이고 고맙다. 화를 안 내고 다시 시작해보자. 네.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 나가 뒤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어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 잊어버리는 게. 네. 그죠? 우리가 특히 보면은 이렇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냐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네. 설사 자식들이 다 결혼했지만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가리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다 돌아서 보셔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나의 대접을 받는 거는 남편하고도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편이 술 마시고 맨날 늦게 오고 맨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난 너가 안 살아 뭐 나쁘게 팍 이렇게 하면 사이가 되게 나빠져. 그렇지만 차라리 그거를 받고 말해서 저렇게 나가서 남편이 때 돈 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 네. 살다 보면 저도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 내가 이 안 해주면 누가 해줘?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한테 용돈을 다 줘주면서 나가서 기죽지 말고 이걸로 술 한잔 친구들하고 사고 그래.
없는 가운데 네.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죠? 그럼 밖에서 놀다가도 마누라한테 너무 미안해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와 버리면 돈이 붙잖아요. 네, 근데 에라이씨 부인이 뭐 나쁘게 말하고 하니까 어차피 이 세상도 그렇고 저 세상도 그렇고 돈 벌어봤자 뻔하니까 아 노래방 도미 2차 가! 네. 그러면 이제 카드값만 엄청 날라오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 남편은 맨날 속 썩여요. 왜 탓하지 말고 왜 속 썩인지를 봐. 내가 뒤돌아서 내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러면 남편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네. 돈이 붙죠. 안 그러면 평생 너하고 나하고 남이니까 네 알아서 해. 생활비 기본만 쪼고 네 알아서 해. 나도 내 맘대로 할게. 결과적으로 노후에 가면 그 집 발자야. 가진 거 없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 한 가정을 봐도 한 푼이라도 집에 돌아와야 되고 여자도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져와야 되고 이래야만이 세상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한 푼이라도 벌어야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보탬도 있을 거 아니야. 결혼한다면 돈 도와주고 집을 산다면 도와주고 그 돈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 좋은 사람도 엄청 붙어요. 네. 근데 그쵸. 부정적이면 밥맛 없어서 사람들이 한 끼 먹고 어? 쟤 안 봐. 야, 다음에 갈 때 쟤 오면 안 갈 거야 그래. 우리가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사람이 재산이라서 이게 저 사람이 좀 못마땅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꼴보기 싫어도 더 오히려 친절하게 하고 네. 이러다 보면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까칠게 했던 사람이 어렵게 대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식당 사장이다 뭐 보살이다 보다 보면은 사람이 탁 꽂혔다가 몰래 가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말해도 정말로 정이 안 가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밥 한 개 사주기 싫어. 빨리 이 공간에 너랑 같이 있는 게 쪽팔리다. 빨리 가고 싶다. 아, 나 약속 있어. 약속도 없는데. 나 약속 있어. 얼른 갈게. 왜냐면 밥맛대로서 못 있는 거야. 네.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사냐? 못 살아. 아. 지질이 궁상이야. 네. 그러니까 입에 가시가 붙어 있는 거 걔네들은. 그죠? 근데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웃음이 많아요. 아. 그냥 남편한테도 웃음이 많고 자식한테도 웃음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대접을 받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흐르면서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남편도 일이 잘 되고 우리가 남편들도 우리 신랑이 뭐 인테리어에 뭐 우리 신랑이 뭐 또 무슨 장사해 그러면은 사람 뒷구멍에 있는 게 다 듣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괜찮으면 나중에 명함 좀 줘.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되죠. 찾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우리는 기찻길을 항상 건다 생각하면 돼요. 기찻길 한도 없이 칸칸이 따라서 기찻길 오잖아요. 네. 기찻길을 이렇게 달고 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누가 한 포라도 확 실어주고 네. 어느 한쪽에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기인 같은 사람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끌어가는 게 되는 거지. 아 나는 너무 원래 내가 내 고집이 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 말 안 들어. 그냥 고집고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붙잖아요. 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을 안 사귀어. 사람이 재산이 되니까. 아니 내가 급할 때 그래도 장사라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독불장군은 절대 혼자 성공 못 한단 말이었어요. 돈만 좀 있으면 뭐해? 돈 좀 있는 거는 금방 까먹어 사실은. 네. 그 돈을 번창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의 번창은 누가 시켜준다? 사람이 시켜준다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장사를 시작했어? 사업을 시작했어? 여기서 그냥 까칠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여기서 뭐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장사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네. 그쵸? 원래 지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아.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네. 내가 이런 사고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보면은 가게도 보면 손님이 되게 많은 데가 있어요. 마트 필로인데. 아.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사장이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를 착 먹다가
사람 나름이잖아요. 네. 아, 이모, 이거 너무 짜! 매워! 하면은, 아, 미안하다고, 엠! 바꿔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은, 어? 안 짠데? 안 매운데? 와, 근질어 그러면서, 뭐, 대체를 안 해줘. 네. 그게 더 많은 돈을 잃은 거야. 그렇죠. 만약에 확 해가지고 제대로 갖다 주면, 받아먹은 사람 좀 미안하니까, 네. 그만큼 대가를 하려간다고. 다음에 또 가자. 네. 근데, 짜다게도 대책도 없이 그냥 괜찮은데 막 그 있잖아요. 대충 또 해와. 아. 대충 해온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뭐랄까 남자는 좁쌀 영감이고 여자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네. 굉장히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천장빛을 감는단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가. 근데 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연빛 갚는 거는 당연한 거고, 보통 우리가 말로만 해서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사람 한 사람당, 우리 집에 쏟아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나를 보면 돼요. 네. 그죠?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쉽게 무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3만원짜리다 이거야. 3만원짜리. 그러면 한 사람 가면 3만원짜리 잃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30억짜리를 잃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못한다 이거죠. 네.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되게 하려고 막 대단히 사업도 한 것 같지만 사실 까보면은 별별이 없어요. 자 빚만 청산을 하면 별별이 없어요. 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아주 실수 있게 제가 저걸 보고 보면 네. 돈 없게 생겼는데 전 보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벌어준 돈만 쓰고 네. 자기가 장사해서 번 돈은 남편 몰래 모았대요. 근데 그 돈이 무려 한 자리가 아니야. 10억짜리가 넘어가는 거지 혼자 저금해놓은 게 몰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들도 살리고, 당신도 먹고 살고 하지만, 틈나는 대로도, 이렇게, 뭐야, 땅 있잖아요. 옆에, 네.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져서, 거기서 또 농사를 해서 수확을 막 해요. 저도 그분을 보고, 이렇게 배웠어요. 네. 저렇게까지 하구나 싶은 게 남편이 충분히 능력 있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감추는 돈이 꽤 있어요. 집도 많고. 근데도 수확을 해서 또 치지 않아. 근데 이게 말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아. 저한테도. 네. 저한테 그냥 언니라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언니, 내가 언니 동영상 세 편을 봤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똑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래서 나 그 언니한테 뭐 좀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주세요. 마음 씀씀이도 좋으시지만 또 이렇게 후덕한 그런,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그냥 그 수시로, 원래 우리 신돈이가 수시로 이렇게 상담해준 건 있어요. 네. 상담해준 건 있지만 뭐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아주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인드가 이게 그런 게 어디서 그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언니를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표현이라도. 네. 근다고 해서 뭐 그게 덫이나 뭐가 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갖고 어떻게 생겼나 사진 좀 찍어서 얼굴 좀 보내봐 그랬더니 보내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 네. 열심히 살고. 네. 근데 진짜 생각이 올가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기분 좋게 해요. 네. 그러니까 말씨에서도 그런 후덕함이 배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말에도 다정하게 해요 말을. 네. 되게 다정하게. 그런 게 운기 상승하는데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이 아이고 내가 뼈 빠지게 뭐 만들었는데 뭐 선생님이라고 뭘 저렇게 내가 많이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생강을 심었대요, 생강. 생강이요? 예. 생강 필요하냐면서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다 줄 테니까, 당신 심은 거잖아요. 네. 다 줄 테니까 키로수를 말하래요. 키로수. 그래서 내가 처음에 3kg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끓여서 뭐 담는 거 하려고 13kg 그랬더니, 아, 내가 13kg 무조건 준대. 그래서, 아니야, 10kg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아니, 공짜로 준대요. 말이라도. 네. 이모가 이거 먹고 건강해진다면, 이까지 거 내가 심었지만 하나도 안 아깝대요. 이 생각이 올바르잖아요, 되게. 네. 그거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고맙지만. 제가 그분을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전서부터 내가 맨날 느낀 거예요. 내가 네. 많이 배워요,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자주는 안 하지만,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보니까 부자로 가는 길 있죠. 네. 그 길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통화 중에 배우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하신 분이에요. 엄청요. 네. 맞아요. 많이 배우고 저도 깜짝 놀래요 맨날. 네. 네. 근데 자주 통화는 안 하는데 굉장히 부자의 길로 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돈이 꽤 많아요. 네. 그거 본인이 다 번 거예요. 네. 저한테는 얼마라고 말을 해줬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보통 갑부들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와.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가 생강을 심었으니까 13kg 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가서 해서 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까지 거 얼마나 간다고 내가 선생님한테 그냥 드려야지. 보낸대요. 그래서 보내라 했어요. 아예 생각을 줘서 칭찬한 게 아니라 네. 배운 게 많다니까요. 그분한테. 네. 엄청나게.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남자들도 저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라는 생각. 그분은 굉장히 검소해요. 네. 예, 대해보면 알잖아요. 네. 굉장히 검소해요.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네네. 부자로 사는 법, 부자로 네네. 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